1쪽, 네, 7쪽, 7쪽 제목부터 보도록 합시다. 미스터 리가 한번 여기 마이크 하시고. 자, 7쪽 제목부터 해석을 해봅시다. 인 Chinese prison, foreigner detainee who refused forced labor were tortured with water. Tortured with water. 물 가지고 이제 고문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거 어차피 유명해요. 그거 얘기 어차피 조금 이따 이제 하려고 했는데 워터보딩은 그게 일종의 물고문이지 꼭 이거는 아니에요. 물고문도 그 워터톨처 해가지고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뚝뚝 떨어뜨려서 이렇게 사람 미치도록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물고문은 이제 미국에서 CIA인가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그거의 한 형태인데, 지금 그 그렇잖아도 여기다가 사진 이렇게 넣어서 요런 건데 여기다 놓고서 그 묶어놓고서 막그물 갖다 이제 부어가지고 숨 막히게 막 만들어 버리는 이렇게 해서. 그게 일종의 한 형식이고, 그냥 물고문은 그냥 워터 토처예요. 그대로 토처링 윗 워터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거는 그 널빤지 가지고 널빤지 위에다 묶어 가지고 물 부어서 하는 그런. 아직 그 워터보딩이 그 압축적으로 명사 형태 이렇게 딱 갖춰진 그런 형태의 해석은 없는 것 같아요. 묘사를 해줘야 돼. 풀어서 해주려면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워터보딩 저 형태하고 구분을 해서 그대로 하셔야 되고. 자, 교도소 잘 됐고, 강제 노역, 자, 뭐라고 했었죠? 예, forced labor. 네. 그래서 그 거부 넣고 이제 재소자 디테인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 밑에 수감자라는 말하고 여러 가지 말로 이제 구분을 조금 해둘 필요가 있는데, 일단 하면서 좀 이따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디테인으로 해놓으셨고, 자, 계속해 봅시다. 그 우측 사진 밑에부터 해봅시다. British girl has just found a Christmas card. A British girl is holding a Christmas card, and this Christmas card is made by Chinese prisoners, detainees who were forced into labor. 그 강제 노역을 폭로하는 revealing 아, review. 이렇게 쓰셔야 되고, 자, AP 연합뉴스, Associated Press 그리고 연합뉴스는 연합 뉴스라고 그냥 나오지 않나요? 뉴스 에이전시라고 그랬죠. 언론사 명칭에 뉴스라고 붙으면 되게 뉴스 에이전시예요. 뉴스 에이전시 통신사 그 해서 뉴스 에이전시 이렇게 되고, 자, 뭐 어린 그 여성이라는 얘기니까 young girl 원래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그렇게 해서 표현은 다 됐는데, 일단 여기서 제수자 방금 전에 뭐저 위에서 디테인이 하다가 이제 뭐 잠깐 prisoner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조금 있다가 다시 정리를 해보기로 하고 계속해 봅시다. 왼쪽 사진 옆에 위에. A prison in China is suspected for forcing labor to prisoners into making Christmas cards. When prisoners refused, they were tortured. 그 suspected of 이렇게 해야 되겠죠? suspected of ing 아니면 under suspicion of 이렇게 써도 되고요. 두 가지 형태인데, 일단 제작하도록 강제 노역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풀어서 잘 해주셨는데, 자, 그 지금 재소자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수감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재수하고 수감자는? 수감은 수용, 감금 이런 느낌이고 재수는? 재수자는 뭔가 형을 집행받지 않았는데 집행받지 않았는데 가둬진 사람들이다?
구류 그 약간 형이 딱 단정지어지지 않았는데 있는 그래가지고 그 지금 우리말도 이게 좀 아리까리하죠. 어, 잘 모르면서 이제 정확한 의미는 이제 파악을 안 하고 그냥 대략 쓰는 경향이 조금 있는 일반인들 쓸 때 보면은 영문에서 지금 얘기했다시피 적어도 detainee 그다음에 prisoner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정식으로는 이제 제소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라든가 구치소에 이제 갇히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제소라는 게. 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디테인이하고 그 프리즈너하고 자, 밑에서 이제 다 정리를 해봐야 되겠는데 여기서 그래서 그 제소자에다가 넣으려면은 prison and jail 뭐즈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 형태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많이 쓰죠. 제소. 뭐 쓰죠? 이 두 가지 이 곳에 같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inmates, inmate가 그 제일 많이 쓰이는 말 같기는 해요. Prison and jail inmates 이렇게 그래서 그 그렇게 쓰는데 hospital 이럴 때는 여기도 이제 그 hospital inmate 이런 말도 쓰고 그러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 inmate는 어딘가 가둬져 있는 거지 꼭 교도소나 그런 거는 아닌. 어딘가 가둬져 있는 거야. 그게 캠프가 됐든 프리즌이 됐든 제일이 됐건 하스피털이 됐건 정신병원 같은 데는 대개는. 그래서 그 인메이트가 제소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꼭 인메이트가 꼭 그 교도소나 이제 구치소 같은 데 갇힌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 얘는.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고 방금 전에 썼던 이제 여기 디테인이 밑에 여기에는 이제 디테인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구인데 디테인이 at US military prison 관타나모, 유명한 곳이죠. 관타나모 여기서 막 그 예, 고문됐다고 뭐 이러고 그래. 해서 요 이럴 때는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 네, 수감자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 그 그 밑에 이제 이 비슷하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프리즈너로 어, 또 하나를 넣어봤는데 수감이란 말은 교도소만 들어갈 때 쓰는 말이 아니죠. 우리말이 자체가 수감이란 말 자체가 정신병원 같은 데 그 갇힐 때 이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소라는 말, 뭐 수감이란 말, 그 이런 말이 이제 비슷한 듯한데 우리말 자체가 제소는 아까 얘기했듯이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이 훨씬 더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메이트가 얘가 수감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제소라고 여기다가 많이 쓰지만. 나중에 정리하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디테인은 얘랑 틀린 게 그냥 제소라고 하는 거랑 틀린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쟤는 아직까지 그 형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가둬지는 그래가지고 구금자라는 말인데 억류내지는 그래서 그 저기가 이제 이 밀리터리 캠프 프리즌 그래가지고 관타나모의 그쪽에 구치소식으로 뭔가 운영을 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막 가두고 그냥 수감이란 말도 쓰고 그러는데 그래서 피고금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디테인이 해서 위랑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피고금자라고 써야 되는데 일반 언론에서는 그냥 그 고금자라고 많이 쓰기도 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비슷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그 다음에 이제 프리즈너는 조금 더 폭이 넓어요. 얘는 뭐 수감자 뭐 구금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죠. 그러니까 이 프리즈너는 영어 사전적 프리도 그렇고 어 우리말로도 여러 가지로 쓰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있는 게 포로죠. 포로 적을 갖다가 잡아놨을 때 쓰는 그래서 얘는 프리즈너는 그 방금 전에 말했던 그런 의미가 다 쓰이기도 하면서 포로라는 그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 얘는 그 잘 구분을 해가시면서 쓰셔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언뜻 비슷비슷하면서 용례가 조금씩 다 다른 그런 해석들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그 곰곰이 가서 잘 정리를 하시는 게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해석할 수 있고요. 자, 영국 일간 미디어 그다음 계속해 봅시다.
그 미스터 이미 해석해봅시다. 영국 일간 미디어. The British Daily Media Guardian, the Sunday edition Observer, has disclosed or exposed the such above mentioned circumstances based on the evidence given by the former inmates who've been out of the Shanghai Qingfu prison within the last 2 years. 실태를 실태 조금 일단 그리고 이제 폭로해서 disclose는 그 폭로라는 의미도 그 제한적으로 있긴 한데 원래는 이제 정식 정보 공개 쪽이니까 reveal이 제일 네. 정확히 맞는 단어가 되겠고 실태는 다시 한번 이거 같은 경우 rebuild the reality 여기서 해야 하나 그냥 뭐 현실이라고 보면 그것도 괜찮은데 actual 그 state 원래는 그렇게 되죠 실태가 알겠습니다. 상태라는 말 실제 상태 actual state of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 네. 아까 이제 circumstance라는 말을 썼는데 네. 이게 그 법적인 관계로 들어가면 얘는 이제 정황이라고 그러잖아 네. 그 당시 상황이 정확히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해서 얘는 조금 또 법적으로 쓰면 엄밀히 따지면 네. 아, 다른 의미로 또 해석이 돼요 특히 이럴 때 그 법 관련해서 쓰면 그래서 이거는 구분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출소해서 뭐 have been out of 이렇게 하면 내용상으로 이제 컨텍스트 상에서는 뭐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그냥 이거는 그 자발적으로 그냥 잠깐 밖에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출소는 이제 거기서 석방시켜서 나오게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released 이렇게 써야 되고 released within the last 2 years 이렇게 쓰시고 네. 네. 일간하고 유료판 Sunday Edition 거기나 잘 됐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 쪽이죠 이제 지면상으로는 그 한참 길게 뭔가를 넣어놨는데 자, 앞서 영국 최대 그 밑에 하단 쪽에 계속해 봅시다. Earlier, the biggest British distribution company Tesco has released the. It was found that the card that Tesco released in the market included the memo that seeks a help from the outside. As it mentions about how the foreign inmates within the China are coerced to conduct a forced labor. 네. 자 메모가 발견됐다 다시 한번. Memorium이라고 하긴 좀 아닌 것 같고. 그건 좀 아니고. 있었죠? 메모가 발견됐다. 라고 해야 하나? The writings or notes? 메모. 메모. 이거는 미국 사람들도 조금 헷갈려 하더라고요. 메모라고 쓰는 거를 갖다가 그래갖고 자기들끼리도 이거를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좀 헷갈려가지고 그러고 있던데 우리말에 메모라고 하면 영문에서는 일단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쓰면은 안 돼요. 노트라고 써야 돼. 노트. 그 이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 보면은 이 메모라고 하면 이거 그 사전적으로도 이렇게 풀어 보면 그 어떤 메시지라든가 리포트를 담는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스스로 그냥 메모라는 거는 좀 그 기억을 한다거나 하기 위해서 간단히 적어놓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메모는 원래 그래가지고 이 얘네도 이게 테이커 메모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이 노트하고 차이를 구분을 하면서 이거 나중에 한번 링크도 달아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예,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그 이렇게 보내는 그런 식이 될 때 메시지를 담고 그럴 때 메모라는 말을 쓴대요.
그래서 저거를 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잠깐 그 끄적거려 놓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노트인데, 원래는 그것도 정식으로는 쇼트까지 붙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노트는 이렇게 길게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노트 테이킹 같은 것들. 그래서 short note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번에 그 이 관련된 그 얘가 카드에다 써놨다는 거 보니까 정식 그 원문상에는 그냥 노트라고 나와 있었어요. 원래는 short note까지 들어가야 돼요. 저렇게 형태가 되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short memo다 이렇게 쓰였잖아요. 그럼 비슷한데 이 차이가 지금 보는 것처럼 메모라 그러면 뭔가 누군가에게 보내면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게 그 그래서 용례상으로 분명히 틀린 것 같고, 그 여기다 이제 예를 들어 노트나 뭐 메모나 이런 게 쇼트가 안 달리면은 메모 이렇게 딱 찍고 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가 뭐라 그러죠? 메모랜덤의 약식으로 이렇게 공문이 공문 메모라고 쓰면, 그래서 이 메모로 쓰면 확연히 틀려지는 게 나오는. 그래서 이제 뭐 자살 메모 이런 거 보면은 더 확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자살 그 자기가 이제 뭐 잠깐 남겨놓는 그 끄적거려놓은 뭐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해놓은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노트 이렇게 나오고, 뭐 수이사이드 노트 그 관련해서 이렇게 찍어서 보면 이 누군가가 자살했는데 그걸 갖다 이렇게 메시지식으로 이렇게 공문식으로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그럴 때 수이사이드 메모 이러고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그럴 때도 보고 해서 메모하고 노트하고 확연히 이제 구분되니까 그렇게 구분하시고, 시중에 판매 List in the market 이렇게 하면은 해석이 어떻게 돼요, 미스터 정? 그렇지. 그러니까 뭐 판매를 하기 위해서 풀어놓긴 했겠지만 판매하고는 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출시죠, 출시. 시장에 꺼내놓은, 시장에 내놓은. 그래서 출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일단 뭐 판매는 sold를 써야 될 텐데 거기다가 이제 market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어떤 것 같아요, 미스터 정? 그 sold in the market.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것도 뭐 별로 이렇게 딱히 이렇다라고 정리해놓은 거가 없는 말인데, 제가 한번 보니까 틀린 말 같아요. 시중이라는 말과 일단 시중 가격, 뭐 시중가 이럴 때 이제 볼 수 있는 시중이라는 말인데, 예를 들어 뭐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은 그 street market이 시중가다, 뭐 시중가는 market price다,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똑같은 건가요? 어떤 거야?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개는 또 틀린 거죠. Recommended price. 그건 또 권장가는 또 다른 거고. 그러니까. 네. Market price는 시장에서 실제로 팔리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인터넷에서 뒤죽박죽 섞여 있더라고. 시중이라는 말 때문에 지금 이거를 꺼낸 건데 지금. 오른쪽에는 근데 괄호 해놓고선 왼쪽에서는 시중가는 그 마켓 프라이스라고 한다 자기가 그래놓고선 왼쪽에서는 또 괄호 해놓고 시장 가격, 그러면 이 시장이랑 시중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정리하면. 그러니까 구분이 어떻게 되냐고. 그럼 시중가는 그 수요와 공급이 상관없이 나오는 가격에?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긴 하지만 업무기사지만 그냥 약간 arbitrary하게 조정된 느낌.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한다고 시중가를?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정확히 영어 카운터파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에는 아무 데서도 제가 볼 땐 정확하게 포착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전적으로 또 한번 프리행으로 보면 시장가라는 거는 일정한 시점에 실제로 팔린 가격, 거래되는 가격. 이래요. 일단 마켓 프라이스라고. 저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마켓 프라이스는 당연히 시장 가격이에요. 다만 이제 시중이 그 해석이 좀 분분한 지금. 봤다시피 적어도 두 개가 나오는. 그래가지고 그 여기에 이제 이 키워드가 제가 볼 때는 이 시장에서 일반에게 판매를 한다. 일반에게 이런 말인데 이게 이제 그 용례로 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럴 때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 육군이 그 현재 그 우리나라 미국에서 육군이 구매를 검토하는데 그게 시중 판매 제품보다 비싸다. 이게 그 시장이 아니라 시중이라는 거는 이럴 때 그 적용되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컨셉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는
저 무기 판매 시장도 조달 시장이라고 그랬고 정부 대 정부끼리 막 하는 그런 쪽이 있고 그냥 그 시장에서 무기를 팔기도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 그냥 시장에서 두루두루 거기서 일반 그러니까 이 조달이라고 하는 그 그런 그 이 공적인 대상에게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시중이라는 게 일반에게 판다고 그랬잖아. 일반에게. 시장에서 일반에게. 그러니까 조달 시장이 아닌 그럴 때 이제 일반인에게 팔리는 가격이다. 이렇게 이제 그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weapons would never be sold to the general public 이런 말이 영문에 나오고 그러는데 이럴 때가 이제 그 general public의 이 일반 시중에게 판다는 게 일반 시장에서 일반에게 판다는 게 이게 압축하면 시중이라는 말 같아요. 일반 그 시장에서 대중에게 파는. 그래서 그 general public 이렇게 이제 이 풀어서 가면 저런 얘기 같고 그 밑에 이제 보면은 예문을 넣어드린 거 보면 또 시중하고 시장이 또 동시에 이제 막 쓰이기도 하죠. 지금 여기서 보면 양재 그 시장에 가면 그쪽 가격을 구공구매하는데 뭐 시중 가격에 반값에 꽃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은 어떤 특정한 일정 장소 시중은 두루두루 전부 다 그렇지만 조달하고는 컨셉이 틀린. 그래서 마켓 프라이스하고 시장 그러니까 이 시장 가격이라는 거고 시장 가격이 이제 확연히 틀린데 오른쪽에 같은 경우는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시중 가격 시장 가격 뭐 동시에 시중에서 시장 가격 그러니까 저게 제가 볼 때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포스코에서 뭐 그 철근이라든가 이런 거 그 공급을 하면 팔면 일정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이 있는데 그게 조달 시장 뭐 이런 거와는 구분되는 일반 대중에게 널리 팔리는 가격 특정 시장에서 이런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시중 시장 가격 이런 말도 나오고 지금 밑에도 보면 시장가라 내지는 시중가라 그랬으니까 확연히 이게 틀리잖아요. 이 예문이 너무 많아. 지금 보면 이런 거 보면 감이 지금 올 텐데 왼쪽에 보면은 뭐 수매 가격, 시중 가격, 시장 가격 더 조금 더 골치 아프게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게 그 수매는 정부에서 사들이는 가격 알죠? 몰라? 정부에서 사들이는 가격인데 그거를 그 이제 농협 같은 데서 거길 통해서 뭐 그 수요 공급 이런 게 뭐 좀 시장이 나쁠 때 정부가 일단 사들이는 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수매는 정부에서 하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이 수매 가격이 예를 들어 그 정부 측에서 농협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농협에다가 수매 가격을 정해놨는데 수매 가격이 특정 농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낮아가지고 그게 그 시중 가격 시중에서 일반 대중이 일반적으로 팔리는 가격보다 낮게 책정을 해놔가지고 농민들이 볼 때 시장에 실제 팔 때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게 수매가를 워낙 낮게 잡아놨기 때문에 싸게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중가, 수매가, 시장가 이런 것들 보면 확연히 그 차이가 나요. 그래서 분명히 컨셉상으로는 분명히 다른데 이 그 잘 보다 보면은 저런 말이 이제 시중가에서 몇 군데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저게 맞지 않나 싶어. 그 무슨 마켓 프라이스 이래가지고 시장가가 있는데 그런 거를 두루 그 합쳐가지고 어떤 산술 평균식으로 낸 가격 General Market Price 시중가라고 제가 볼 때는 저게 시중의 이제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중에서 판매 이렇게 할 때 풀어서는 To the General Public 이렇게 들어가고 아까 봤던 것처럼 그 다음에 시중가 이렇게 이제 압축할 때는 General Market Price 오른쪽에 이제 General Market Price의 컨셉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스트릿 프라이스하고 마켓 프라이스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해서 그 정리를 조금 더 해보면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마켓 프라이스는 아까 봤다시피 그 수요 공급에 따라서 어떤 특정 시점에 그 책정이 되는 아주 유니크한 프라이스 아무 데나가 아니라 시중은 좀 더 두루두루 전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그런 컨셉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스트릿 프라이스가 이제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인터넷 같은 데서는 미지수로 남아 있는데 해석상 지금 이제 풀어보면
니니저그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땐. 예. 마켓 프라이스 당연히 바뀌죠. 그때 그때 따라서. 그렇죠. 예. 리테일 프라이스. 근데 저게 이제 시중가로 나오고 그러는데 그 시중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잘못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뭐 그 확연하죠. 그래서 리테일 프라이스다. 그래서 스트리트 프라이스는 이게 미국 사람들이 쓸 때는 그러니까 그냥 리테일 프라이스인데 영국식 영어래 저게. British English. 그래서 그 equal retail price, actual retail price, 소매가. 그래가지고 그 오른쪽에 이제 예문을 보면 뭐 retail prices 해놓고 괄호하고 street prices 그리고 wholesale price 도매가는 따로 나오고 그래서 retail price가 equal street price 그래서 그 굉장히 예 예문에 이제 그렇게 해놓고 보면은 그 상당히 많이 나와 retail prices equal street prices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daily wholesale and retail market prices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wholesale하고 retail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 리테일을 쓰는 것 같고 영국계 단어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소매까지 그게 시중가는 아닌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그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시중 아까 해석은 the sold to the general public 이런 얘기가 조달하고는 틀린 그런 컨셉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고 됐죠. 자 그다음 메모 계속해 봅시다. 네. And the short note, there was a message stating that we are the foreign prisoners coerced in the Shanghai Qingfu prison. We are coerced to conduct a forced labor against our will. Please inform this to the human rights organization and help us to get out of this, or just to help us. Please help us. 네? 네. By notifying. 네. 뭐 여기서는 정식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그 알린다는, 뭐 통보한다는 그런 얘기 같으니까 뭐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이제 notify 하고 그 네. inform도 가능한데 정보를 주는 거 그런 거보다는 이제 notify 쪽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죄수는 아까 뭐 재소자 뭐 등등 여러 개 말하고 나왔었는데 죄수는 엄밀히 따지면 또 저게 그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자면 prison inmate. 물론 여기서 교도소 나왔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헷갈릴 건 없지만 그런 거 있고 이제 prisoner는 아까 봤다시피 그것만을 놓고 보면은 해석이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정리 그러니까 한번 깔끔하게 예, 해두시는 게 안 그러면 이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해석하실 때. 자, 강상 그다음 해석해 봅시다. 자. 미스터 청 해봅시다. However, spokesperson from Gwangsang Chinese Foreign Department, Ministry, Foreign Ministry, argued that fundamentally there is no forced labor, and this is a manipulated play. Play, 노름이다, 장난이다. 청국은 그 우스꽝스러운 그런 어떤 쇼. 상황을 얘기할 때 쓰는 건데 카메디쇼 It's like a comedy show 저는 이렇게 안 그러면 이제 진짜로 뭐 코미디 그 그글 같은 거 이렇게 꾸려서 이렇게 진짜 만든 거 이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쪽에서 쓰는 말은 이제 얘네는 farce라고 제일 많이 쓰는 farce 네. 그 자 계속해 봅시다 소장이 잘 네. 모르면 헤드나 치프 그렇죠. the head of the the prison the concerned prison concerned보다는 여기서 해당은 그 문제시 되는 해당이라는 거는 되게 in question 이렇게 말하죠. 아, in question. 교도소 in question 이렇게 쓰고 Lee Chang, who's the head of the prison in question, also said that they are treating the prisoners, I mean the foreign inmates, in a humanistic manner. And this is not a forced labor,
but it's a voluntary re-education process. 예, 그래서 이제 교도소 소장, 소장 그런 거는 이제 외워야죠. Warden, prison warden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발적 재교육은 아주 잘 되셨고, 인도적 다시 한 번요. 제가 휴머니스틱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닌가요? 또 전에 몇 차례 했었는데 휴머니스틱은 인본주의의 인문학의 이런 아. 말이라고 그랬고요. 휴머니테리언 뭐 이런 휴머니테리언 웨이 이렇게 표현하시고 기타 이제 비슷한 거에서 이제 인간미가 넘치는 막 좀 자비로운 이런 거 있었다고 했죠. 그 휴메인이라고 휴메인리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거보다 그 이제 인도주의 그쪽은 휴머니테리언 이렇게 쓴다 그랬고요. 자 계속해 봅시다. 칭푸 이건 뭐 비슷한 얘기니까 자 넘어가고 네. 그 밑에 the former inmate of Qingfu prison who has a 이게 가명이야 alias name 네. Leo whose alias is 이렇게 alias goes by the alias of goes by the alias of under Leo, the alias of 이런 말도 쓰고 있는 거 alias was released early this year. 네, early this year. 네, 잘 됐고, 네, 뭐 그 다음에는 뭐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 뭐 reported by the media 이렇게 쓰면 되고, 자, 그 밑에 계속해 봅시다. 그는부터 할까요? 네. He argued that he was forced to mobilize. He was mobilized in a forced labor for over 3 years. Yeah, mobilized for forced labor over 3 years, and if I rejected this, they would either call my home, or it was forbidden to purchase foods or clothing. 네, 됐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은 잘 됐고 네, 하나만 더 해봅시다. He also said that there was a water. 잠깐만요. 고문이 아 torture. 아 기억이 안 나네. 그렇게 자, 그렇게 네. 이제 하시면 되고 자 저 뒤에 미스터 박해 봅시다. 미스터부터 레오는 Leo continued to say if you don't work or if you don't work you become the enemy of the wardens and they put a hence become a target also he also stated that they, meaning the aforementioned wardens, will take away a lot of things from you. And this is what he said. 네, take away 좋죠. 그것도 뭐 괜찮아. Take away 좋고 다만 이제 take away는 좀 물리적으로 그 진짜 낚아채는 그런 것들이 될 수. 그런 성격이 원래는 더 짙은 거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여기서는 뭔가 인권이라든가 뭐 그런 것 따위를 이제 앗아간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deprive가 제일 좋지 않겠나 싶어요. 박탈한다는. 자, deprive you of many deprive things. You of, deprive you of many things. 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고 그 밑에 건너뛰고 계속해봅시다. 네. 자, 창문 하나 없는 those who have suffered such incidents also explained that there were cases in which they were either there were very unfortunate cases such as being 여기서 가두거나 like imprisoned. Imprison 자체가 이제 교도소니까 네. 가둔다라는 그 저기에 딱 쓰이는 문구 있잖아요. 뭐 locked up 뭐 이런 문구도 locked. 괜찮긴 한데 제한된 공간에 제일 많이 쓰이는 건 confined이죠. Confined. Confined to a single cell.
with no windows, or having to constantly listen to a program that propagandizes Chinese sentiments. 체제. 체제가 뭐죠? regime. Regime. Okay. Chinese regime. The Chinese regime. Propagandizing the regime. 네. 이렇게 하시고. Propagandizing the regime. 독방에서 일단 셀만 나와도 이제 괜찮은데 그 싱글이 아니라 솔리테리죠. Solitary. 싱글은 그냥 단 하나의 뭐 이런 얘기고. 그 solitary cell, solitary prison cell, windowless. Windowless. 이렇게 yeah. 하시고. 계속해 봅시다. Peter Mbonaso, who born in Nigeria and spent 2 years of inmate life in the Qingfu prison. On 2017 of July. In July of 2017. 아 이게 한국이랑 한국어 하다가 약간 영어하니까 mm-hmm. 헷갈리게 되네요. Had been attacked by a gas. 체류 가스가 그 잠시만 이거 안 돼. 그 눈물 흘리게 만든다. Tear gas. Had been attacked via tear gas from the wardens. While warden은 교도소장이에요. 아 교도관들. Prison guards. 네, prison guard. Prison guards. Guard라고도 하고, prison officer라고도 하고. 네. While organizing a Bible study meeting. 미팅보다는 걔네가 그룹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더라고. Bible study group. Group and group for Bible study. And 예배가 그 잠시만 그 and prayer. 기도인데 이제 religious service가 religious 원래 중요한 게 예배. Religious services.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하나만 더 해봅시다. Moving forward, he was also he also stated that he was 여기서 또 confined 갇혔다가 가두다랑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 He was confined in a solitary cell. That in which the temperature was over 40 degrees Celsius, and he was also tied up on a wooden plate for 24 hours and couldn't move a single inch. Yeah. 플레이트는 그 철제 같은 그 그런 플라스틱이라든가 그럴 때 쓰는 것 같은데 그 표현은 그냥 wooden plate라고 하던데 그 wooden board 쓰지 않나요 그냥 board? 네. wooden board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하는데 wooden board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묶였다 그랬을 때 일단 tied 썼으니까 잘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제 tied on, tied up on 이러면 이제 그냥 그 위에서 뭔가 묶인 이런 거니까 전치사는 원래 to로 쓰는 게 더 정확히 맞을 거예요. 아, 그렇죠. 거기다 묶어놨다는 얘기니까. Tied to, 뭐 around the clock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네, 40도 당연히 이제 centigrade, Celsius 이런 말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잘 됐고. 자, 그 예, 옆에 줘보시죠. 미스터 오한테. 미스터 한번 마이크 켜고 해석해 봅시다. 미스터 오. 네. 자, 마이크 한번 드시고. 어디였죠? 그는 이 모든 것을. 마이크 한번 좀 켜야 될 거예요. 크게. He said that all of these will destroy you.
events that happened here were undescribable in words. So indescribable. Yeah. Indescribable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 말할 수 없다. 그 설명하기 힘든 뭐 이런 뜻으로 이제 indescribable 뭐 이루는 좀 그 강조를 해서 좀처럼 뭐 하기 힘들 때 이제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hardly indescribable 뭐 이런 식으로 very indescribable 좀 very indescribable 뭐 hardly describable 내지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 자 계속 Pedro Goy, Godoy. 그리고 그뭐 입에다 조금 가까이 대셔야 될 거예요. Pedro Godoy, a Brazilian businessman who has been a prisoner for five years in Chikfu. Mm. 한국말 잘 몰라서. 부당 대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메카나 어디 저 거기 미스터 정 한번 줘 보시죠. 자, 그 이어서 계속 해 봅시다. 부당 대우에 항의하기 위해 he attempted for not eating foods. 이게 단식은 그쵸, 일단 그렇게라도 일단 해야 되는데 네. 정책으로 이제 그냥 압축해서 fasting이죠. fasting. fasting. 뭐 go on fast 이런 문구도 있고요. He attempted to fast to protest against the improper treatment. improper 부적절한데 이제 부당하다는 거 정당하다고 자기가 느끼지 않는 unfair. 네. unfair treatment. 네. 자, 계속해 봅시다. 저요. 자, 미스터 오. 네, 참. 미스터 오 계속해 봅시다. However, in the prison side, 라고 해야 되나요? 측은? He was tied up on a wooden board for 12 days straight, and he was forced to eat food through doctors. By a doctor. By a doctor. The prison had a doctor feed him by force.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있죠. 자 계속 해봅시다. He testified that he was tortured. He was water tortured by a Chinese inmate. A prison inmate. No. Crucial. 세 차례 물검을 당했다는 게 이렇게 세 번 고문을 당했다는 그렇죠. 네. three times. 네, yeah, three times. On three occasions. 네. Directed by, instructed by. 네. Prison guard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자 그 다음 해석해 봅시다 미스터 리 해 봅시다 자. Leo strongly stated that I wish all prison inmates are treated in a humane way. Just because somebody committed crime, that doesn't mean that it is the end of their life. 그렇죠. Just because it doesn't mean 이 문구가 제일 유명해요. 네, 그렇게 잘 된 것 같아. Just because. 자, 아주 잘 됐고요. 계속해 봅시다. 영한.
어디? 중동 이란 때문에? 이거는 이란 얘기는 아니야 아직. 그래서 이번에 그 이란 혁명 수비대 부사령관인가? 뭐 하여튼 네. 그 사람 죽였다고. 너무 기대를 하면 또 안 할 수도 있어. 안 해도 열심히 할 거니까. 그렇지. 그다음 이제 다음 주쯤에 다음 주쯤에 이제 갑자기 중요한 이슈긴 해. 매우 뭔가 보복 조치가 있긴 있겠지. 이런 측에서 어떤 형태로든. 자, 계속해 봅시다. 100 Gold Star Families. 100개의 금성 가문들이 우리나라 LG의 그 전 명칭이 금성인. 금성가 그러면 이제 금성일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미 방위 업체 계약자들을 탈레반에게 비용을 지불한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냥 페이하고 페이오프는 좀 다른 뜻이 있죠. 돈 주고 그쪽을 꼬드겨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런 뜻이네. 매수죠, 매수. 탈레반 매수 혐의로 자, 디펜스 컨트랙터 방위 업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방위 업체. 방산 업체. 아. 방위산 업체. 주로 아주 방산 업체 이렇게 우리 말에서는 주로 하고. 자, 그 수는 고소하다. 네, 고소. 그 직접 피해 당사자의 어떤 가족들이니까 이제 풀어서 하면 이제 고소. 네?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되는데 정말 모르겠으면 그냥 제소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소 맞고 뭐 당하는 입장에서는 피소라는 말 써도 되고요. 자, 100 Gold Star Families. 자, 다시 미스터 정. 처음 들어보는 상황인데. 금별 가죠. 저게 그 죽은 사람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그 죽은 군인들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래요. 저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전사자 가족인데 전사자 가족인데. 100 families 그 문구를 다시 한번. 자, 미스터 임. 아, 예. 100여 명의 전사자 가족들이 미 방위 산업청 디펜스 컨트랙터가 방위 산업청 업체라고 아까 방산 업체. 방산 업체. 예, 그거는 되는데 지금 여기서 그러면 그 일단 뭐 100여 명이 아니라 일단 100명인데 네. 100인데 그럼 100명의 전사자 가족들 이렇게 하면 100명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럼 100명의 전사자의 가족 이렇게 되는 거죠? 100명의 전사자의 가족 이렇게 해줘야 되는 지금 그 이게 또 가족 그 가족이죠?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패밀리즈는 네. 그래서 100명의 그 전사자 미군 전사자 가족들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되고. 네, 맞아요. 그 가족보다도 이제 이 결국에는 그렇게 써놓게 됐는데 뭐 가족보다도 이제 죽은 사람들 근데 전사자가 붙으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정식으로는 이제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유족이란 말을 써주면 더 좋은. 그래서 전사자 유족 이렇게 표현하시고 자 계속해 봅시다. 뭐든 네, 미스터 리. 100명 이상의 전사자 유족들이 몇몇 미국 방산 업체를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에게 건물을 지을 때 탈레반에게 돈을 지불하고 보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계속 보호비죠. 네, 보호비 지불 혐의. 자, 계속. 그 보호비들은 그 재판에서 주장하길 테러리즘을 돕고 지지했습니다. 아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돕고 지지.
좀 더 정밀하게 이제 하면은 에이드는 그 저게 도와준다는 얘기인데 방조라고 하고 오른쪽에는 어베트는 뭔가 부추기는 이런 얘기인데 그 사주 뭐 정식으로는 이제 법률 쪽에서는 교사라는 말 써요. 그래서 그 방조 교사 이렇게 되는데 교사 및 방조 혐의 라고 이제 그 소송할 때 지금 주장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고 앞쪽에는 이제 잘 하셨는데 빌딩 프로젝트 거기가 그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그 품사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건설사업 while building projects 일단 while 다음에는 그 동사 플러스 ing잖아 저게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빌딩이 여기서 저거 자체가 건물은 아니죠 문법적으로 그냥 동사예요 동사 그죠 뭔가를 건설한다는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이제 어쨌든 그 대략은 알 수 있는데 품사적으로는 어쨌든 건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 그러니까 뭔가를 짓는다는 얘기지 뭔지는 모르는 지금 그래서 이걸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러니까 건설 사업 진행 중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품사적으로 저거 자체가 빌딩이 뭐 간단한 거겠지만 그 건물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명사에 네. 그러니까 그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 건설 사업 진행 중 이렇게 하면 그냥 제일 무난한 것 같고요 그 뭐 정식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contractors hired by U.S. to build 뭐 여기는 이제 roads and other large 뭐 그 construction projects 이런 식으로 이제 아프간에서 탈레반하고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짓는 시설은 하우징이 될 수도 있고 뭐 로드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건설 이렇게 해 놓으시면 제일 무난하고 자, 계속해 봅시다. 그 아, 자, 미스터 임 해 봅시다. 이제. 미스터 임. 자, 뒤에 받으셔 가지고 네, the loss was filed. 네. 이 소송은 이제 금요일에 콜롬비아주의 이제 지방 법원에 제기되었고 네, 유족 143명의 미군 및 아프가니스탄에서 2009년에서 2017년 동안 죽은 143명의 미군 및 계약 직원들의 유족들에 의해서 이제 콜롬비아주의 이제 그 지방 법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콜롬비아 주 미국의 주가 있는 게 아니라 아, 예, 주가 아니라 예, 말이 District of Columbia라고 하면 네, 예. 우리가 알기로 이제 워싱턴 DC인데 특별 예. 그 콜롬비아 특별 행정구인가 그렇죠 정식 명칭은 예, 그래서 그 행정구 구 쪽으로 아, 해놔야 되고 네, 그 District Court 지방 법원 잘 됐고 예. 뭐 소송 제기 예. 잘 되셨고 뒤쪽에 그 킬드하고 운디드 예. 이제 사상 및 부상자 사상의 부상도 들어간 거니까. 예. 네. Killed or wounded 라고 해가지고 부상을 따로 하면 안 되죠. 네. 사상당한. 네. 사상당한. 네. 사상당한 이렇게 압축하면 끝나고요. 네. 그래서 there were terminators and surgeons and defendants helped finance. 고소장에 명시되기를 이제 그들은 탈리반 주도하에 이제 그 피고인들에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탈리반 주도하에 insurgents 테러리스트로부터 아무튼 공격받았다 문맥만 따진 건데 insurgents가 정말 그 근데 이제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그 되게 이제 어택트 트러 특히 이런 말 나왔으니까 반군이죠 반군. 반군 네. 맞죠. 그 테러를 자행하는 탈레반 주도의 반군. 자, 네 피고. 네, 법정에서 자기 네, 입장을 이렇게 옹호해야 되는 변론해야 되는 피고 측. 자 계속해 봅시다.
미국 회사들이 이제 미국의 혈세, 미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이렇게 건축 사업을 하고 이제 수백만 달러를 탈리반 군벌들에게 보호비로 상납하는 와중에 이제 10만 명의 미군들은 탈리반 상대로 거기서 전투를 벌이고 싸우고 있었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교전을 벌이는 와중에 이제 미 회사들이 혈세를 받아가면서 건물을 하면서 또 이제 군벌에게 이렇게 보호비를 상납했다라고 의회 조사에 따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미 의회 조사. 그래야 이제 미국의 의회 즉 국회가 되니까 미 의회 조사에서 밝혀졌다. 군벌 아주 잘 하셨는데 앞에 맞아요. 그 여기도 아주 잘 됐고요. 그래서 이 그대로는 이제 그 혈세라는 느낌까지 원래 없는 말이지만 내용상 보면 아깝다라는 낭비했다는 뭐 그런 얘기니까 여기서 precious taxpayers money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서 이제 혈세라고 제일 잘하셨고 lucrative rebuilding 다시 한번. 미스터 정? 네, 수익성이 좋은데 주로 그 고수익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래요. 그 고수익 재건 사업 이렇게 되죠. 그대로 하면 되고 고수익 재건 사업. 자, dependence 그다음 자, 미스터 정. 네, dependence. 피고는 탈리반에게 그들을 건들지 말라는 조건으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라고 기소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는 형사범 쪽이니까 이제 기소라는 말은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혐의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들에게 제기된 계속. 그리고 또한 그들의 이 지불한 비용은 그들의 다른 돈을 그들의 돈을 또한 지킨 것이기도 합니다. 돈을 지킨다가 아니라 이거는 세이브 예산이라든가 그쪽에 그 세이빙 하면은 예산을 아껴서 줄인다는 얘긴데 절감. 예산 절감. 네. 뭐 그 예산까지 가능할 수 있고요. 연도별로 이렇게 계획을 짠 것까지 컨셉을 넣으면 뭐 기본적으로 그냥 자금 절감이라는 말도 쓰고요. 실제 우리말에 뭐 여기서 이제 쓰는 돈이니까 비용 절감 이렇게 갈 수 있겠고 자 그런 걸 이제 갖다가 받쳐서 그러니까 아까 상납이란 말은 괜찮네요. 갖다 받친다는 의미에서 상납금을 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자 계속 탈리반에게 탈리반을 매수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테러리스트의 위협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보안에 투자하는 것보다 싸게 먹혔습니다. 네, 보다 저렴할 때라는 그런 쪽에 이제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돈이 덜 먹히게 하는 보안이 아니라 안보겠죠. 보안, security necessary, insecurity. 여기서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되는데 보안이나 안보는 또 거창하죠. 여기서는 각각의 그 기업적의 입장에서의 security인데 여기서는 보안이 가능성이 안보보다는 나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주로 정보 쪽이니까 다른 의미로 여러 해석들이 있잖아. 여기서는 경비라고 봐야 되거든요. 경비, 물리적으로 지키는 가드 같은 거 세워가지고 하는. 그래서 여기선 경비가 제가 볼 땐 맞는 해석 같고요. 자, 계속. 이러한 상납금은 그 2009년 탈리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금줄이었습니다. 예, 그것도 괜찮아요. 자금줄, 뭐 자금원, 원천 줄여가지고 자금원. 자, 자금 조달 원천 뭐 이게 정식인데. 자, 계속. 기소 내용에 따르면 이 사업에 진행되는 약 40%에 달하는 비용이 최대 40%에 달하는 비용이 이러한 반군에게 보내지는 데 쓰였습니다. 반군에게 이제 지불됐고
그다음 이러한 행위는 연방 반테러법에 의하면 불법적인 행위이며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아까 잠깐만 이러한 행위가 아니고 그 물질적 탈리반에게 물질적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연방 반테러법에 의하면 불법 행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 어떠한 사업체들도 형사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NPR에서 보도했습니다. 자, 네, National Public Radio, NPR 뭐 공영 방송 이 정도를 좀 넣어주면 좋은 퍼블릭을 살려서 하시고 물질 조언에서 반테러법 잘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엔타인을 미리 이제 프리벤트하는 성격이니까 방지라고도 하고요. 뒤로 돌려서 테러 방지법 두 가지 말 다 쓰이는데 테러 방지법. 자, 잘 됐죠. 미스터 파크 해봅시다. 오늘 뭐 공적인 모임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응? 그 패딩이 냄새 나가지고 응. 그래? 네, 그러면 그 네, one of the plaintiffs 네, 오늘 오케이 네, 해당되는 자들 중 한 명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잠깐만, 다시. 그러니까 플레인티프스가 디펜던트 반대. 반대 입장에서는 몰랐어요. 검고요? 원고. 법적인 언어가 어렵구나. 자, 원고 중 한 명은 원고 중 한 명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루테넌 컬러리죠 이게. 커널. 발음이. 커널. 네. 무급이죠 뒤에. 자, 루테넌 커널 그거가 뭐였더라 잠시. 준령? 아니 중령. 중령. 중령 맞죠? 계령 밑에. 네, 중령. 중령 카브레라 중령. 데비드 카브레라 중령. 2011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차 폭탄 테러 사건에 의해 그 원고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카브레라 중령의 남편 없는 여자 과부 아니면 미망인인데. 과부요? 둘 중에는 미망인이 난 것 같아요. 오케이. 과부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뭐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쁜다고 평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망인이 낫습니다. 미망인. 네, 중령의 미망인. 중령의 미망인 어거스트 카브레라는 월스트리트 여기서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이제 네. 맞죠. 그 월스트리트 저널. 그건 고유명사죠.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러한 그녀의 희망 즉 그 이 사건은 전쟁 지역에서의 사업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그것이 이제 변할 거라고 그리고 이 사건을 본듯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들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거라는 그런 희망에 대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네. 됐고 이제 이 가져다 준다만 이제 구현이라고 구현. 우리말로 쓰면 되고요. 정의를 구현할 수가 있다. 전쟁 지대라고 이제 쓰시는 게 정신이고 네. 지금 여기는 사업이 분명히 맞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사업 그 쪽으로 많이 쓰기는 하는데 위에서 그 아까 프로젝트도 사업이잖아요. 우리말로 바꾸면. 그래서 그 이 비즈니스하고 구분을 이거는 또 조금 우리말이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이 맞춰서 해석을 이해를 시켜 주려면 우리말에는 또 다른 말이 이제 영리 사업 이렇게 그런 말 있어요. 프로핏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그래서 여기서는 영리 사업이라고 제가 볼 때는 써 주시면 더 좋다고. 영리 사업 수행 방식 그 자체를 변화
시키게 될 것이라는. 관행까지는 가능한데 이제 관행은 뭐 그때 과거부터 뭐 늘상 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까지 이제 드는 거죠. 프랙티스까지. 네. 네. 가능하죠. 자, 그 계속해 합시다. 컴퍼니. 어, 혐 그 혐의에 어 관련돼 있는 어 자, 다시. 어 그렇죠. 소송에 휘말린 이게 써져죠. 네, 소송에 휘말린 소송의, 이들 업체는 소송의, 중에는 소송에 휘말린 운영 협체는 아, 운영 업체들은 아 되게 어렵네요. 어, 그 미 정부 아래에서 어 그 근무 중인 어 고위급 계약자가 있습니다. 일단 컴퍼니잖아요. 네. 근데 계약자 물론 뭐 계약자는 되는데 네. 사람으로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적어도 계약업체 그러면 계약업체. 그렇게 하는데 방산업체죠 여기서는 방산업체. 방산업체로 이제 보셔야 되고 그거를 이제 조금 더 그럴 듯하게 이제 말을 꾸며주는 게 좋을 텐데 어 working for를 그대로 하면은 뭐 미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이렇게 해도 뭐 일을 이렇게 이해는 되긴 하겠는데 조금 더 우리 말에서 그럴 때 이제 쓸 때는 컨트랙트를 일단 따서 일하는 애들이니까 도급 네 도급 업체 그 이 도급 처음에 이제 자기가 따서 그 계약을 딴 게 도급이라고 그러면 하청이 이제 밑에다 그걸 따서 주는 거래요. 네. 원청 뭐 그 청 뭐 이렇게 되나 네. 그 원청 업체 아니면 도급 업체 이렇게 해요. 네. 근데 이제 원청이라 그러면 또 밑에 하청이 또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구분 안 하면 그냥 도급 업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도급 업체까지 이제 써주면 제일 맞다라고 계약 관계에서 나온 말이니까 컨트랙트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 탑은 여기서 이렇게 계약 업체잖아요. 업체니까 여기가 고급이 아니겠죠 당연히. 최고급이 아니겠지. 아 그렇네요. 어떻게 되지? 되게 잘 나가는. 잘 나가는 업체들. 도급 업체들. 리스너 프렌들리한 통역이긴 한데.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유수업체? 어 그것도 괜찮다. 유수 좀 프라미넌트 뭐 이런 느낌인데 뭐 업계 아예 순위를 나타내는 수위의 업체 이런 말이 있어요. 수위의 업체. 그 수위의 그 방산 업체들. 몇몇이 이제 몇 곳이 포함되어 있는 자 계속해 봅시다. 어, 업체들 중 둘은 어, 그 잠시만요. 아 길다. 그 고소 원문에 의하면은 어 고소 원문 documents 소송 문건 소송 문건 공적으로 작성된 거니까 이제 문건 이런 말 써주고 뭐 소장 그러면 이제 원래는 그 기소 내용이 담긴 그런 거는 그러니까 법원 서류 문건에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뭔지는 몰라요 정확히는 그쪽에서 이제 소장이라고 그러면 컴플레인트 이런 말 정식으로 있고 자 법원 그러니까 소송 문건에는 어 그 업체들 중 둘이 어 Agenc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어, 미 어, 해외 발전 업체 업 어, 그 구, 어, 뭐지? Agency? 장. 청. 네. 청으로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여기 그 국제개발청 이렇게 그렇게 돼 있나 그래요. 청. 어, in just 2 years. 2년 안에 10억 달러를 어, 받았다고 합니다. 불과 2년. 불과 2년. 네, 이제는 2년 만에 이렇게 하시면 네, 되고요. 2년 만에 나왔어요. 2년 만에 어, 10억 달러를 수령했다고. 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되고 밑에 단어 정리해 봅시다. 자, 그 conscription, Mr. John? 아, 잠깐만요. 아, 이거 그
그렇죠. 징용. 징용하고 강제 노역, 노역하고 많이 이제 그 혼용해서 쓰고 그러는데 원래는 이제 징용에서는 꼭 그 노역만 시키는 건 아닌 여러 용도로 이렇게 총알받이로 내몰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되니까 이제 징용하고 강제 노역하고 구분해서 하라고 전에 많이 얘기 드렸었죠. 그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징집 이렇게 하시면은 군인으로서만 또 데려가는 거니까 그것도 구분하셔야 되고. 자, 그렇게 하시고 1월호 저번에 이거 나왔을 때 뭐 이디션 얘기 드렸었는데 오늘은 뭐 국제판, 한국판 뭐 이런 것처럼 이제 판 이디션 쓰고 1월호는 뭐라 그랬죠? 잡지 같은 거 1월호 이렇게 내고 그러면 여기는 이슈 쓴다 그랬죠? 그때 January issue 이러고 ex-convict 아까 뭐 prisoner하고 뭐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 이런 것 얘도 많이 나오죠. 전과자, 그죠? 원래는 전에 전 기결수란 말인데 원래 그 convict는 기결수죠, 기결수. conviction을 받은 사람들. 근데 이제 이 그렇게 해갖고 그 형을 살고 끝난 애들이니까 저걸 전과자라고도 많이 해서 그래요. 자, 기결수 그 그렇게 하시고 AP는 Associated Press, 뭐 AP 통신 해석하셔야 되고 원래 자 Circulator. 물론 이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그 디스트리뷰터하고 디스트리뷰션이 그 유통이잖아. 그때 그 서큘레이션하고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최근에 나왔던 뭐 정보 같은 거 서큘레이터 한다 그러면은 유포자 이렇게 쓴다 그랬거든. 디스트리뷰터하고 서큘레이터하고 그 구분 잘 하셔야 되고. 그럼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안 좋을 때 유포라는 의미에서는 하여튼 디스트리뷰터 이런 건 안 쓴다고. 그것도 약간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데 자, 그다음에 시중할 때 아까 시중과 비시중 여기 이거를 보면은 그거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어요.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시중은행 해석은 뭔가 정해진 게 있는데 뜻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거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좀 더 잘 되지 않나 싶어요. 시중은행 뭐라 그래? 커머셜 뱅크라고 하는데 커머셜 뱅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시중은행과 대비되는 게 뭐죠? 그렇죠. 산업은행 같은 거 뭐 하는 한국은행 같은 거 뭐 같은 간에 그 정책상 국책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수익을 올리려고 일반 대중을 상대하는 거는 아닌 그런 은행들. 그러니까 시중에 일반 대중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은행들에는 그래서 커머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시중이라는 말과 상당히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정리를 하죠. 그래서 commercial bank 여기서는 표현을 하고 general public 뭐 이런 컨셉은 그런 말 같은데 그렇게 안 가고요. 자, 국민권 뭐 민권은 뭐 non-commercial 이렇게 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민권 뭐 civil 뭐 그 중에 이제 대통령 피선거권 등 이런 거 포함하면 국민권이라고 해서 civic rights 이렇게 엄밀히 구분한다 그랬고 distortion하고 그 아까 나왔던 manipulation하고 또 헷갈리신 분들인데 distortion은 왜곡이죠. 아까 나왔던 조작. 조작은 없던 거 허위로 만들어내는 거고 왜곡은 있는 거를 뒤틀어버리는 거고 좀 틀린 얘기예요. 자, humane 아까 이거 다 얘기 드렸고 re-education through labor 저기서 이제 재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이 노동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시키면 사실은 교화, 그죠? 교화, 노동 교화 이런 말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좋다. 재교육보다는. 자, 그 다음에 익명. 네, 아나니마리 무명. 옵스큐리티. 네. 자, 그 다음에 네, 가명. 네, 아까 나왔었고요. 자, 최루탄. 그러니까 최루 가스가 있고 최루탄이 있어. 최루탄에다가 최루 가스를 넣어서 총알처럼 쏘는 거지.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틀려요. 그래서 tear gas bomb이라고도 하고 얘는 이제 그 투척하는 형태로 주로 쓰기 때문에 tear gas grenade 이렇게도 가고요. 그냥 tear bomb 이렇게도 하고. 근데 어쨌든 가스하고는 틀려요 분명히.
그냥 가스는 살포하고 막 이렇게 스프레이 같은 형태로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봐야지. 콧눈물 찔끔 이렇게 나와. 한 번이지 한 번. 그렇다라고 나도 듣긴 한 것 같은데 한번 갖다 후기 한번 써줘 나중에. 후기 한번 써줘. 그러면 아무도 안 걸려. 시겁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기억에 떠올리고 싶지 않은, 회고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자, 본인이 한번 해줘봐. 트레일 블레이즈를 한번 해줘. 자, 그 다음 24/7 아까 거기에서 24시간에서 쓸 수 있나 없나? 는 안 되죠. 엄밀히 따지면 이건 뭐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뭐 한 번도 쉬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엄밀히 따지면 쓸 수는 없어요. 24시간 거기에다가. 네. 일주일 내내 24시간 뭐 연중까지 가면 24/7 365 이렇게까지 쓰기도 하고 사실은. 네. 그다음에 포박당한 용의자. 뭐 얘네 그 포박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tied up 이런 말도 써요. 그때 봤다시피. 그런데 그 더 정밀하게 쓰는 거는 이제 tether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았어요. 그 묶는데 자유를 속박하는 의미가 tether에는 있거든요. 사전적으로. 그래서 그때 봤다시피 tether를 명사로 쓰기도 하고 tether line 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뭐 tether to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자, 말할 수 없다를 이제 한자로 형언할 수 없는, 네. 형언할 수 없는 말로 네. 묘사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네. 형언할 수 없는 형언. 어쨌든 한자로 바꾸면 그렇게 돼요. 자, 그다음 비즈니스맨, 네, 사업가라고 하죠. 맞죠, 네. 자, 그다음에 진술, 스테이먼트. 네, 진술하고 그거하고 저번에 증언하고 네, 틀린 거죠. 말하는 건 똑같지만 진술은 그냥 팩트만 그 하는 거고 그 증언은 프루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뭔가를. 근데 사전적으로 틀려요. 자, 그다음에 10 most powerful families. 뭐 families는 우리나라 이렇게 어떤 맥락에서 보면 막 그 사람 한 명씩으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뭐 100 families 이러면 100명의 가족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원래는 family는 그냥 가족이 가족. 그래서 10 most powerful family 미국의 뭐 부시 가문이라든가 뭐 이런 그 가문 가족 자체를 나타내는 거죠. 저게 가족 구성원은 아닌 전상자 가족. 전상자 가족. 네, 물론 뭐 그렇게 돼요. 이제 풀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아까 그 골드 스타 했었잖아. 그거랑 대비해서 얘네가 쓰면 실버 스타, 실버 스타 패밀리, 네, 전상자, 실버 스타 패밀리 그렇게 쓰고, 네, 실버 스타 패밀리 실제 그래. 자, 그 다음에 relief and aid. 자, aid 거기서 그 범죄 관련해서는 딱 특정 용어가 있었고 일반적으로 그 재난 현장 같은 데 쓰이는 aid는 왼쪽이 정식으로 구호죠. 원조, 구호 및 원조 이렇게 되고 현장에서 하면 그 구호라고도 하긴 하죠. 에이드도. 자, 지경청. 미스터 정? 지방경찰청. 경찰 쪽은 프로빈셜이라고 그랬고요. 프로빈셜. 자, 지검청.
그렇죠. District Prosecutor's Office. 그 다음에 그 지자체는 로컬 쓴다고 그랬고요. 로컬 어타노머스 엔티티. 뭐 기타 이제 그런 거 외적으로 뭐 지방청 같은 거할때 보면 이제 Regional Office 이런 말이 있어요. 지방청. 자, Militants, Militia. 네, 앞쪽은 무장단체고, Militia는 민병대. 그 반군하고 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단어. 그다음 10억과 1조. 자, Warmonger. 네, 전쟁광. 뭐 호전광이라고도 하고요. 거기 자, leave me alone 할 때처럼 이제 그 건드리지 마, 괴롭히지 마, 뭐 이런 뜻이 아까 잘 됐던 것 같고, 그냥 그 그냥 혼자 놔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건드리지 말라고. 자, 그 순화 미순화한 버전은 뭐야? 그렇지. 자, 협박. 네, 협박. 트렛은 협박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돼요. 정식으로 인티미데이션. 네. 협박. 겁줘서 트렛해서 뭔가를 행위를 강요하는 거예요, 협박은. 그다음에 겁박은 그때 사랑에 불시착하면서 뭐 북한 군들을 이렇게 약점 잡아가지고 겁박했다.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게 위협해가지고. 그래서 threaten into submission 이렇게 쓰는 게 겁박에 제일 맞는 문구 같았고요. 자, anti-tank weapon 대전차 무기, anti-missile 예, 미사일 요격 미사일 날아오는 거 쏴서 떨어뜨리는 거니까. 그 Justice Department 법무부 미국. 그 다음에 bring justice, deliver justice는 정의 구현이라고 거창할 때는 쓰다가 뭐 정식으로 그 소송 절차 관련된 그런 어떤 프로시저 상에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뭐 사법 처리까지 이제 갈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법관, 그 다음에 형사 사법 제도, UCMJ는 군사 재판 통일법이라고 이제 재판으로 그뭐 어떻게 보면 맞춰져 있는데 일반 해석은 절대 그렇게 안 하죠. justice는. 자, 47년, 네. 군사 재판 통일법. 네, 그 다음에 47년 만에 무죄다. 이렇게 해서 만에 하면은 뭐 10초 만에 이럴 때뭐 in just 10 seconds 이런 게 있고, 기타 이제 47년 만에 뭐 만에 하면은 for the first time 이런 컨셉이 이제 대표적인데, 그렇게 안 된다고. 47년 만에 무죄는 딱한 번이니까 뭐 first time, second time 이런 컨셉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장장 23년 만에 무죄가 확정, 이런 컨셉으로 봐서 47 long years 이렇게 봐야 되는 해석이라고 봤고요, 저 때는. 자, 부처청 해서 일반적으로는 부가 Ministry, 미국은 Department. 그 처도 똑같죠. 부처까지가 같이 항상 가고, 청은 여러 개가 있는데 잘 모르면 에이전시나 오피스 같은 거 쓰고, 실국과 Office, Bureau, Division, Team 이렇게 기본 일반적인 해석이죠. 자, 이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 그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봅시다. 한미 방위비 협상이 결국 내년으로 넘어갔는데요. 정은보 우리 측 협상대사는 기존 협상의 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의 동맹 기여를 미국 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진 기자입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간 가운데 정은보 우리 측 협상 대사는 28년간 유지된 기존 협상의 틀이 유지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 미스터 리 해봅시다. 옆에 좀 오시는 옆에. 네. The Chorus defense negotiation has been stalled to next year. The spokesperson of the negotiation has argued that has spoken that the overall form of the negotiation should be kept tight. And he explained that fact to the US counterpart. The 11th Korean American defense negotiation has been stalled to next year, and
our representative have mentioned that the overall form of the negotiation has been kept for 28 long years, and it is paramount that the form be kept. 내용을 조금 더 정밀하게 써야 되겠는데, 자, 그 방이 B니까 일단 저 넣는 안 넣은 것 같은데, 디펜스 코스트 넣어야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 자 다시 미스터 정. Special negotiation defense cost contribution. 자 다시 미스터 임. 자 미스터 박. 이거는 그 고유명사식으로 있다고 써 있는 일자 아니면 special agreement 이렇게 될 텐데 협정에 special measures agreement라고 SMA라고 얘는 고유명사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언론에는 그냥 막 special measures agreement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좀 풀어서 앞에 거 당연히 좀 넣어서 설명을 해주는 게 그래서 agreement on defense cost sharing contribution 이렇게 그 아니면 defense cost sharing deal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써주셔야 되고 협상 내년으로 넘어갔다는 어떻게 한 거죠? 다시 한번? 응? 어떻게? STAL? STAL? 이거로 써도 되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STAL은 지금 현재 그 지지부진자 지금 못하고 있는 그 얘기지? 이거는 그 포스폰드죠. 포스폰트 뭐 1월, 2월 언제 내년 이런 식으로 할 때 포스폰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협상 대사 representative 한번 썼다가 spokesperson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일단 spokesperson은 당연히 아니고 그 representative는 이제 대표라는 의미로 이렇게 볼 수 있는지 근데 이쪽에 그 정부 측 협상 대표라면은 주로 chief negotiator 이렇게 쓰고 여긴 또 협상을 위한 그 대사잖아 대사.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쪽 분야를 맡고 있는 뭐 그래서 그냥 ambassador on negotiations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협상의 틀 form 쓰면은 일단 그 뭐 양식 문서 그 양식 같은 이런 해석이 있기 때문에 틀은 그냥 framework죠. framework the framework for the existing framework for negotiations 이렇게 하셔야 되고 네,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됐고 자 그다음. 한반도 순환 배치, 여외 훈련 비용 등 대비 태세 항목을 신설하자는 미국 측 주장과 다른 견해입니다. 특히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해 경비를 분담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미스터 박 해봅시다. The Korean government's position is very different from the U.S. Government's position on resuming training. Other activities within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government also emphasized that they cannot handle the costs that goes into maintaining the different costs of stationed USFK forces. 네, 여기는 노트를 안 하니까 이제 뭐 좀 기억하기는 쉽지 않을 만한 대목이긴 살짝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뭐 하나 내지는 두 개 정도는 좀 단어를 정확하게 맞춰 써야 되는데 그 리줌 훈련 뭐 이래갖고 원문하고는 전혀 엉뚱한 내용이 나버렸네요 여기는 순환 배치 자 그 다시 한번 순환 배치 자 미스터 정 circulation 군의 순환은 그 circulation이 아니라 rotation 쓴다고 했죠. rotation of deployment to the Korean Peninsula. 얘네 그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한반도에 이제 순서가 돼서 그 여기로 오는 배치되는 여기 훈련 여기 하면은 그 대표적인 문구가 있긴 한데 이따 이 밑에 보이는 여외 금융이라고 그 특정 지역 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때 쓰이는 문구가 여기에
이런 거 얘는 유명한데 뭐라 그러죠? 역외 금융 그러면 offshore banking 뭐 이렇게 쓰는 말이 있는데 근데 offshore training 뭐 이런 말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여기는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그 특정 지역 외적으로 이렇게 와서 훈련을 한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training outside the U.S. 이렇게 표현을 하고 대비 태세 항목 신설 자 미스터 정 내용물이잖아 내용물 항목 이번 이게 카테고리 카테고리죠 create a new category for readiness posture 이렇게 해서 그 항목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갖다 또 별도 산정해서 달라 뭐 이런 얘기가 돼 자 그 다음에는 주도는 잘하셨고 분담인데 아까 그 maintain 뭐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share the cost share. 이렇게 하셔야 되고 contribute we cannot we made it clear that we cannot share the cost 그럼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또는 경비에 대한 분담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 대사는 한편 한국의 동맹 기여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하고 있는 동맹 기여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객관적 평가를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스터 정해 봅시다. 자, 배. 아저씨가 음을 너무 많이 해서. 그 본인도 해. 네, the United States forces that is deployed in a foreign territory. And for the cost of the defense, 잠깐만요. Defense cost sharing, contribution sharing, and all that, we clearly showed that we will not accept. And also, we also discussed with the United States about the contribution to the alliance of South Korea, and we demanded. The explanation and 아 객관적 잠깐만요. 아 객관적 평가. Objective. 네, objective evaluation of South Korea's contribution to the alliance. 아 왜 이렇게 보이? 그때 에이드를 좀 받아가지고 근데 이 정당한 네, 아까 나왔던 거죠 fair and objective assessment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된 것 같아요 네. 끝에 여기만 좀 생각이 안 나셔가지고 요새 약간 빠져가지고 보직을 생각을 해왜 자꾸 그거에 따라서 확 갈리니까 거기야말로 그 스테이크가 더 큰 거야 시험보다도 또 유효기간은 단연 협정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대표는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전체 비용을 포괄할 수 있게 협상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현재 요구액이 50억 달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 미스터 임 해봅시다. 미스터 임? The U.S. ambassador for the negotiation has mentioned that the valid period for this negotiation should be on for is favorable to have it for multiple year agreement. 이건 모르겠어요. 노트만 보고 할게요 일단. And he also mentioned that there's a need for. Overall framework of the negotiation needs to be changed to reflect the defense of the Korea and the overall cost associated with it. And he also mentioned that the demand from America is not it's not $5 billion, the $5 billion USD
as commonly as it has been informed outside outward. 아 갑자기 나도 좀 헷갈리네. 노트 말고 이제 포괄할게요. 아 잠깐만 병을 전체 병을 포괄 쪽으로 아 포괄할 수 있게 포괄이라는 게 전부 다 포함한다는 얘기인가? 다 뭐 뭐라 그래야 돼? 이걸 한국어로 어떤 범위 안에 모두 끌어넣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comprehensive가 떠오르는데 비용 쪽이니까 comprehensively cover the cost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어요. 네. 그 그럼 the overall 비용, framework overall. Of the negotiation, the overall framework of the negotiation must be changed in order to reflect the comp the overall comprehensive cost of defending Korea. 자 그리고 앞에 그 단연 협정 멀티플도 좋은데 네, 멀티플은 이제 그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은 multiple years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for multiple years effective for multiple years 네. 이렇게 가거나 이제 앞에 쓸 때는 그냥 multi year 이렇게 합쳐서 쓰고 multi year agreement 예. 이렇게 쓰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문맥을 커버했는지 모르겠네요. When we reach the agreement, the figure will be different from our initial proposal and and probably different from what we've heard from the Korean side so far. 네, 여기는 뭐 그냥 무난무난한 내용에 그냥 무난무난하게 해석 그냥 해놓은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되고. 한미 방위비 협상 다음 6차 회의는 내년 1월 중 미국에서 열립니다. Israel's Benjamin Net. 자, 그렇게 그 태 분장 저 옆에 좀 보실래? 옆에. 짧은 거 하나만 해봅시다. 방위비 협상이 확실하게 영어로 어떻게 되죠? Defense cost negotiations. Negotiations over defense costs. Korean American defense related negotiated costs. Will be held in the United States around January next year for the next six occasion that we had to go. Six meeting to negotiate over. Yeah, 되고 뭐 held 내지는 뭐 slated 예정이니까 뭐 slated to be held 이렇게 표현하시면 더 좋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계속 들어옵시다. Israel's Benjamin Netanyahu is a survivor. He first became prime minister more than 20 years ago in 1996. This time around, he has been prime minister for a decade, surviving two national elections in the last year alone, with a third coming up. Yesterday, he defeated a leadership challenge from within his own party. All of this while he's under indictment for corruption. 자, 거기를 미스터 이미 해봅시다. 시간 없어서 이제 뽑아야 할게요.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타냐후는 어떻게 보면 생존가입니다. 그는 20년 1996년부터 20년이 넘게 총리로서 재임에 재직해 있어왔고 이번에는 이제 근간에는 이제 10년이 넘게 총리를 해왔으면서 이제 작년에 있던 두 번의 전국 선거에서 살아남고 이제 세 번째 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 번째 게 이제 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는 이제 자신의 당 내에서 있던 재신임안을 통과했는데 이제 그게 부패 혐의를 받는 와중에 그렇게 통과했습니다. 혐의라고 해야 하나 기소됐다고 해야 하나 인다이먼트가 기억이 안 나서 기소죠. 네. 그러니까 부패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 와중에서도 당내 재신임안을 통과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상황에 맞춰서 조금 의욕을 상당히 좀 다듬어 준 경우네요. 그 리더십 그 대목 거기는 이거 사실 그 좀 부패 흔들리고 그러니까 다른 당원이 나서가지고 이 사람한테 도전했어요. 그래서 그 이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이제 당 관계자 당내로부터 신임을 다시 한번 묻겠다 이러고 표결에 붙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 괜찮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이대로 여기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살려서도 할 수 있거든요. Leadership challenge, leadership. 그 당을 주무를 수 있는 그런 힘에 대해서 누군가 도전한 거라 당권의 도전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면 당권. 자, 그 재심이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예, 당권 도전의 뭐라고? 네, 물리쳤다, 뭐 패배를 안겨줬다, 뭐 반대로 하면 이제 승리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third 선거죠. 그래서 선거인데 이제 그 바짝 그 다가온 이게 임박한 네, 그 얼마 안 남았죠 실제로. 그 national elections가 이제 우리말로는 전국 뭐 정식 이제 전국 단위 선거 이렇게 하고 그래. 전국 단위 선거 이렇게 하는데 뭐. 전국적으로 총선인데요. 총선. 그래서 총선, 그 뭐 전국 단위 선거 이런 말도 있긴 한데 총선이 이제 3월인가 그래요. 이따 나오겠지만 그 얼마 안 남은. 그래서 세 번째 총선이 이제 임박한 이런 시점에. 자, 그리고 나머지는 네, 된 것 같고. 자, 그다음. Gail Talshir is an Israeli political analyst who is writing a book on Netanyahu, and she is here to talk about his staying power. Welcome. Thank you. When I was a teenager, a camp counselor, an Israeli camper told me a joke about Netanyahu's ruthlessness. I am now more than 40 years old, and we are still talking about Netanyahu. 자, 그 미스터 오가 마이크 한번 드시고 해석해 봅시다. 자, 드시고. 게요 탈셔는 이스라엘의 그 정부에 관한 애널리스트를 분석가라고 해야 되나요? 분석가이고 그 사람은 지금 네타냐후에 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staying power가 한국말로 staying power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그 압축적인 표현 안 되면 그냥 늘어지더라도 뜻을 전달해야 돼요. 그의 관한 그 힘을 이렇게 글쎄요, staying power. 뭐 구체적으로 하자면 뭐 그런 얘기죠. 네, 정권을 유지, 뭐 그 정도면 괜찮고 조금 자 일단 계속. 아,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 그 캠프의 지도자였었고 그 이스라엘의 그 캠퍼가 그 캠프 안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그 농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크를 ruthlessness를 한국말로 ruthless가? 아니지 무력은 무기를 쓰는 힘이라는 얘기예요. 무자비하다는 거죠. 무자비하다. 무자비한 남 인정사정 볼 거 없이 막 무력은 아니에요. 아
또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고 그리고 지금도 네타냐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도 정치권에 그 꾸준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참 놀랍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이제 그 오랜 세월 동안 정치를 해먹었다는 네타냐후라는 사람이 나쁘게 말하자면 유대인이지. 아, 이 사람. 아.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 이제 뭐 해석은 뭐 국어 아까 약간 걱정했는데 그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제 정치권에 쓰인다거나 뭐 이런 용어만 좀 신경 써서 하면 될 것 같고 캠프 같은 것도 이제 다 좀 바꿔주시는 게 좋으니까 가급적 바꾸시고. 자, 스테잉 파워 다시 미스터 정. 직권을 계속 이어나가는 능력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그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그런 힘을 발휘한다는 얘기인데 이 사전에 딱 펼쳐보면 지금 여기에 돼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 해석하는 것처럼 스테잉 파워를 지구력이라고 일단 사전적으로는 맨 처음에 나오는데 지구력을 그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안 했어요. 지구력이라고 그러면 진짜 이제 그 체력적으로 버티는 힘이기 때문에 저렇게 해석이 나왔는데 저렇게 안 하고 우리나라 그 정치판에서는 내구력이라는 말을 오히려 써요. 내구력. 정치 쪽에서. 그 지구력은 진짜 피지컬한 건데 내구력은 원래는 이제 뭐 그 endurable goods 그 제품 같은 거에 원래는 쓰는 말인데 사람에다 쓰면은 그게 오해 소지가 오히려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요. 지구력이라고 안 하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되고. 자, 캠프 카운슬러 미스터 정. 야영지 그러니까 뭐 야영지 그러면 이제 캠프 사이트 이렇게 되겠는데 그러니까 캠프 여러 시 이제 어린애들 좀 데려다가 모여 가지고 같이 뭔가 활동을 하고 그럴 때 주로 수련이라고 그래요. 수련회. 우리말 수련회 그쪽에서 쓰는 말은 수련회 교사 우리식으로 하면 그 10대 시절에 그 다음에 캠퍼는 캠프에 관련된 사람이라는 얘기 같아. 그래서 그 수련회 관계자 아마 여기선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얘가 카운슬러라고 했다가 또 다른 말로 바꾼 건지 그러니까 뒤쪽은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앞쪽 사람 아마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뭐 그냥 캠프 관계자, 수련회 관계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수련회 할 때만. 그렇죠. 좀 그 강압적인 느낌으로 하면은 요즘에 근데 그렇게 잘 안 쓰더라고. 통솔자 이런 말 쓰고 그러는데. 애들 통제해가지고 막. 근데 인솔이라는 말은 원래 그냥 끌고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데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인솔은 가이드. So. But we're not joking. But we're not joking. How has he hung on for so long? Look, Netanyahu is known as the magician. He has a great nose for politics and he knows how to maneuver both his ideology and his political partners and also how to read the global map of developments. Netanyahu thinks himself as the great figure without which Israel would not be able to survive as a Jewish state. 미스터 리 해봅시다. 하지만 이거는 정말 농담이 아닙니다. 아 농담이 아니군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었을까요? 네타냐후는 그 정말 마술사고 정치적으로 정치에 굉장히 훤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데올로기와 정치 파트너를 굉장히 잘 조작을 했고 그리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개발되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잘
스스로를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판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라는 이스라엘이 유대국으로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는, 예, 생존하지 못했을 거라는 이런. 자, 그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긴 했는데, 자, 그 전체적으로 뭐 이런 괜찮은데 정치에 헌하다는 거는 조금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정치 그 정치적인, 네, 후각이 발달한, 네, 냄새를 잘 맡고 그 뭔가 잘 그 간파를 한다는 뭐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주로 후각 쪽이죠, 후각. 네, 이렇게 하시고 마뉴버 조작까지는 좀 그런 것 같고, 조작은 없는 거를 이제 만들어낸다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얘기인데, 마뉴버는 이리저리 잘 움직이게 자기 마음 뜻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만든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책략적으로 이용하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념과 그 협력자들을. 그다음 map of development, 뭐 정세 변화를 잘 파악한다 그랬나? 그 정도로 이제 뜻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 의미는 전달이 되는데, 좀 더 압축적인 형태로, 자, 미스터 정. 맵을 살려서. 정세, 예, 정치 쪽으로 이렇게 뭐 변화 그런 거, 정세 변화도, 뭐 정세 그 뭐 국제적 변화 추이도, 이 정도로 그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디벨로먼트는 개발이나 발전은 아니죠. 저게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 그 얘기니까, 변화 추이도,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는데 거기에 잘 맞는 말 같아요. 변화 추이도까지 그 맵까지 넣어서 그 다음에 great figure, 뭐 위대한 인물이라고 이제 스스로 칭하는, 자칭하는, 그렇게 평하고 있는 스스로 자화자찬 성격이. 자, 다음. So you say he has been able to shift his ideology to respond to the times. You mean his position has not always been what it is today? Absolutely. Netanyahu started as a neoliberal with very stern economic perspectives. He was very harsh on the ultra-Orthodox. But he realized that he has to change his ideology in accordance with the political scene. And he made them what he calls his natural partners. 저희 원래 이스라엘 분들이 영어 굉장히 잘하는데 이분은 말을 상대적으로 영어를 많이 안 쓰셨나 봐요. 자, 그 미스터 박해 봅시다. 예, 그 옆에 미스터 오, 그 옆에 좀 줘보시죠. 미스터 오, 예, 왼. 아, 그. 아, 그런 뜻이었다. 아주 좋죠. 진짜 중간부터 못 들었어요 이게. 예. 그가 이제 현황의 사상을 잘 보고하겠습니다. 이건 노답이네요. Able to shift. 그는 그 현황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그의 사상을 그 책략적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전략을 썼다고 하셨는데, 그의 그 입장이 그 오늘처럼 그 오늘처럼 이제 그 예전에는 좀 달랐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합니다. 나한열 씨는, 나한열 국무총리는 그 보수적의 반대말이 뭐였죠? 신자유주의로 시작을 하였고,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그 고인 그 orthodox 막 그 아 이게 뭐라고 하지 그 저는 저거를 초고전적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 치아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이건 에크라만 perspective를 얘기하는 거니까 저것도 ultra orthodox perspective를 매우 훨씬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ultra orthodox가 무조건 에코노믹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ultra orthodox는 neoliberal의 이제 반대고 neoliberal은 무조건 economic perspectives가 아니어도 neoliberal일 수가 있어요. 아 진짜요? 맞아요. 예. 아 그렇군요. 그쪽의 신자유주의가 그 국가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자는 아, 자유주의를 100% 지향하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엄격하게 그 경제관을 고수했던 신자유주의였었고 그리고 오서닥스는 그 정통파죠 정통 네. 그 초에서 이제 그 울트라라는 게 이제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데 이제 줄여서 할 때는 초라고 이렇게 압축하고 그러죠. 그래서 초 정통파의 그 좀 가혹한 그렇군요. 매우 가혹한 입장을 취하곤 했는데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정세 아 현황 아닌데 정세인가요? 아닌데 political scene 정세판이요? 정치판. 정치판 정치 현장 뭐 직역 보면 그럴 텐데 그 우리말에 정치 현장보다는 정치판 그 판이라는 말 자체가 또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 곳이라는 그 순수 국어거든요. 그게 오히려 한자보다 더 나은 정치판. 실제 그런 해석이 있고요. 정치판 잠시만요. 예 맞죠. 그의 사상을 변화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걸 깨달은 그, 거죠. 인식하게 됐고 네, 인식하게 되었고 그게 이제 쌤이 뭐지 여기서 그 깨달음을 그의 이제 자연적인 파트너라고 이제 불러드렸습니다. 라고 이제 칭했다는 얘기죠. 칭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협력자라고. 협력자. 자, 그렇게 하고 앞에 respond to the times 그 시대가 되겠는데 시대 times 네, 그 시간 시대인데 이제 시대의 그 대응. 그렇게 되고 좀 시간의 시대에 따라서 이제 흘러가는 흐름에 맞춘다는 것 같으니까 우선 시류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류에 부응하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포지션이 저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아까 했던 그 나는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라고 하는 입장도 있고 또 그 정치판에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의미의 입지라는 해석도 있어요. 여기서는 입지 같아요. 입지. 전체적인 흐름에서. 입지 아닌가? 입지? 왜냐하면 저기는 포지션이라고 말했지만 문맥상 포지션을 포지션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날의 정치적 입장하고 다릅니까? 라고 저는 위에서 그냥 이거를 바꿨다고? 이념. 그래? Shift his ideology to respond. 정치적 to 이념이면 times. 있지 않아요. His position has not always been what is today. His position has not okay. always been what is today. Like, 입장은 그냥 perspective. His position. What is today? 오늘날의 지금 현재의 입장이 아니었다. 그때 정치적 입장 혹은 뭐 정치적 여기서 입지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죠? 정확히 그
저는 이자 이따가 보면 이제 뒤쪽에 나가면 이 사람이 그 정치적으로 변화를 겪으면서 이 사람이 차지하는 그 어떤 위상 뭐 이런 쪽에 그런 비슷한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따가 그쪽하고 연결해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입지라고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서만 딱 띄워놓고 보면은 shift ideology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입장이라고 놔두는 게 나을 것 같긴 하네요. 여기서만 놓고 보자. 지가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요. 자리 추상적인 의미에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그 경우에 따라서 입지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stance가 더 맞지 않을까요? grounds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의미적으로 봤을 때 입지보다 저도 입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제한적으로 보자면 그렇죠. 네, 자리 그러니까 자리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냥 볼 때는 입장. 제가 볼 때는 네. 입지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일단 여기까지만 제한적으로 놓고 오면 여기서는 입장이라 볼 수 보는 게 제일 무난하긴 하겠네요. 여기서는. 자, 그다음. And even during this last year, which was two sets of elections in one year is unheard of. He managed to survive based on this alliance with the religious and ultra-religious parties. That's his power, his ability to change the ideology in accordance with his own political needs. You say he's been good at reading the international sentiment and responding to it. Of course, Israel's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ally is the United States, and he's had a very complicated dynamic, first having a difficult relationship with Obama, and now Trump makes Israel's closeness to the U.S. a central part of Trump's platform. How has he managed to navigate this? 자, 그, Mr. 정 해봅시다. 불과 지난해에도 우리는 두 번의 선거를 가졌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 전에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선거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선거에서 그의 지지층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신앙심이 높은 그리고 초종교적인 사람들이 그의 지지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 것처럼 그는 그의 필요에 따라 그의 정치적 입장을 계속해서 바꿔왔습니다. 당신은 또한 이스라엘의 국제적인 입장,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미국이라는 존재, 즉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이 나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 오바마 대통령과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고 이것은 지금 또한 변화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미국과의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타냐후 씨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계속해서 국가를 navigate 항해해 왔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그것도 근데 그 국가 국정을 운영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국가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아니라 자기 개인의 입장에서 이거를 내비게이트 해나가서 빠져나간다는 이 느낌인데 헤쳐나간다고 주로 해석을 하죠. 헤쳐나가는 그 길을 찾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헤쳐나가는 그 일반적으로는 이제 항해 내지는 항행하는데 그렇게는 하시면 당연히 안 되는 대목이고 자 뭐 됐는데 앞에 그 두 번의 선거가 아니라 이제 세트가 들어갔으니까 또 그 두 차례로 나뉜 1년의 선거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자 얼라이언스에서는 지지층이라고 했는데 엘라이드를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쟤네를 일단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엘라이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동맹은 직접 동맹 관계라고 그러면은 이제 직접 진짜로 이제 뭐 그 한미 동맹 하듯이 그런 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제휴라고 그래요. 제휴. 네. 이쪽에 그 초 종교 및 초종교 정당과 제휴 관계를 맺어서 그걸 토대로 생 가까스로 생존을 했던 그 자 그 다음에 즉 뭐하고 센티먼트 자 다시 그거는 저번에 이모션하고 군에서 봤었죠. 정서라고 어떤 감정을 미쳐서 그게 행동으로 표출되는 그 상태가 된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센티먼트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동맹국 내지는 맹방 이렇게 쓰시면 되는 위에 알라이언스하고는 또 틀린 일반 해석이고 자 그 다이내믹 릴레이션십 어떻게 했죠? 다시 한번 굉장히 복잡하고 역동적인 유기적인이 나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일단 쓰여진 그대로 보면 다이내믹이 명사 형태니까 힘이 유기성.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른 그 역동성. 그걸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의미의 이제 역학이라는 말, 그 정치 역학 뭐 이런 말 쓰고 그래요. 그래서 관계에 따른 그런 역학, 복잡한 매우 복잡한 그 오바마 때는 이랬었고 그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는 그 긴밀성 그 이게 이제 핵심이 됐다는 얘기죠. 요체가 됐다는 트럼프의 플랫폼에 플랫폼은 정책 뭐 등등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담아서 외부에 표출하는 그런 거라는데 강령이라고 그래요. 강령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내세운 강령의 핵심이 됐다 이게 이렇게 상황이 많이 바뀌던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그걸 헤쳐 나올 수 있었는지 그간 이런 끝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I think he takes his rough relationships with Obama as his own winning point because he thinks that Obama had a very mistaken way of understanding foreign policy in general and especially the Middle East and of course the issue of Iran. Now he thinks that he was very great influence on Trump's policy towards the Middle East and especially towards Iran. And this gives Netanyahu his aura as Mr. Security, both in his eyes and in the public eye. And he is the only state person in Israel, if you want to see it that way. 자, Mr. Lee 해봅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바마와의 껄끄럽지 못했던 관계가 그가 껄끄러웠던 관계 껄끄러웠던 관계가 그가 이길 수 있었던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오바마와는 굉장히 오해가 있었고 특히 그 외교적인 관계 특히 그 중동 그리고 이란 쪽의 외교적인 관계에서 오해가 있어. 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트럼프의 중동에 대한 외교 정책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 트럼프와의 원활한 관계를 이어나간 후 그는 그 자신을 보안의 대가 자기 자신을 보안의 전문가의 이미지를 자기 자신에게 입혔고 그리고 그 대중들 역시 그 이미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바라봤다는 얘기겠죠. 아이니까 뭐 시각 내지 이제 관점 이렇게 이제. 좀 더 압축해 주시면 좋고 끝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는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국가적인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고 싶으시다면요. 뭐 보는 관점에 따라 이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끝에는
쓰는 것 같은데. 근데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 말하는 것이. 어투? 네. 아, 어투는 영어가 많이 안 쓰셨나 보지. 말은 잘 하시는데. 히브로를 주로 쓰시나 보지 뭐. 그래도 히브로 대학 교수예요 이분. 자, 그 됐는데, 네, 자, 네, 껄끄러운 잘 하셨고, 위닝 포인트는 이길 수 있는 점이다 그랬는데 이제 그냥 승점 이렇게 하면 그냥 정치 승점으로 이렇게 봤던 좋지 않은 관계. 우리 이스라엘 그 대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런 대외 정책 이거. 그 오판하고 있다, 잘못 그 이해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서 그게 오히려 그 자기에게는 이제 좋은 점이라고 봤던 거죠. 정치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고 자, 쭉 나와서 이제 뭐 보안 아까도 이제 시큐리티 나왔을 때 여러 가지 했었는데 여기는 보안이 아니라 안보라고 봐야죠. 아까는 또 경비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미스터 시큐리티는 시큐리티를 확실하게 내세우는 그런 뭐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에는 정치인들 뭐 그런 걸 부를 때 안보맨 이러고 그래요. 안보맨이라는 그 아우라는 뒤에서 막 이렇게 둥그렇게 비치는 이런 거잖아요. 후광. 네? 네. 후광을 안겨주고 있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퍼슨이 그 약간 직관적으로 안 다가오는 약간 그런 식인데 state person. 아니지. Only state person이니까 적어도 국가 원수 딱 한 명인데 다른 적어도 몇 명이 있다는 얘기니까 only라고 그랬기 때문에 국가 원수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이게 그 굳이 이렇게 이분이 얘기를 여기서 왜 굳이 이 말이 나와야 될까 그런 생각이 좀 약간 드는 대목이긴 한데 그 얘네가 미국 사람 됐을 때 공식 언어상에서는 business relationship with a state person 이런 말로 쓰고 그래요. state person. 그래가지고 그 얘네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누구하고 사업 관계가 있는지 state person and their place of public employment 이런 것까지 다 기재를 하고 해야 되는 그 사업성으로 뭔가 윤리적으로 그 저촉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그 이런 그 정치에 몸담는 사람들이 뭐 이런 거를 적어야 되는 기재하는 그런 양식인데 그런 때 쓰는 그 state person은 그러니까 국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더라고 이게. 우리 식으로 하자면 국가 관계자 이럴 때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공식적인 때 쓰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state person, 국가 관계자. 이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international relations에 나오는 특별 텀인 것 같거든요. 어떤? 공직자라고 얘기하면 좀 애매해서 영도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그런가? 영도자는 리더지 리더 그냥. 리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약간 여기서 국가 원수는 당연히 아닐 테고 국가도 아닌데 여기서 유일한 그거라고 볼 수 있겠더라고 얘기하고 그 앞에 문장에서 안보 수호자 혹은 안보맨이라는 말도 있다 이러니까 뭔가 약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뭐라는 문맥상 누앙스는 그런 걸 주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근데 용례는 그래요. 일단 얘네가 쓰는 state person에 아까 봤다시피 공식 석상에서 쓰는 말은 state person. 약간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그 이런 측면인지는 모르겠어요. 스테이트를 국가라는 걸 뭔가 강조하는 중시하는 사람이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안 쓰거든요. 얘네가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원어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 형태상의 문장을 전달할 때 형태상의 약간 에러라면 에러일까? 뭐 이런 것 같아요. 약간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까. 뭘 말하는지
제가 볼 때도 뭔가 약간 person emphasizing state 뭐 이런 느낌 같은데 일단 그 일반 용례는 그렇게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공식적으로는 아까 봤다시피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다음. Do you think that after this long history of Netanyahu's hold on power in Israel that we are watching what may be close to the last chapter? Definitely, yes. You know, even if Netanyahu does get the majority in the March elections, what we saw yesterday in the primaries is deep, deep disdain with Netanyahu, even on the right. And I'll give you it in ideological terms. Netanyahu used to be the prime minister who was both liberal. 아, 참. 그 전에까지만 해봅시다. 자, 미스터 임 해봅시다. 자, 뒤에 마이크 주시. 이렇게 네타냐후의 이런 장기 집권의 역사를 보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최종장에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네, 절대적으로요. 그거 아십니까? 만일 네타냐후가 3월 총선에서 다수의 표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그 우리가 어제 본 것은 어제 그 예선이라고 해야 하나? 우리가 어제 예선에서 본 것은 이제 네타냐후에 대한 깊고 깊은 불신이었습니다. 우 even on the right. 이거는 패스하고. 네, 이제 나는 여기서 이념적인 쪽에서 이제 그렇게 당신에게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Even on the right이 우파를 얘기해서 우파예요, 우파. 네, 우파. 예, 우파의 시점에서도 이제 그 네타냐후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습니다. 불신을 보여줬습니다. 프라이머리가 총선 말고 그 전에 하는 예선 불신, 선거라고 뭐 경멸, 아주 뿌리 깊은 경멸. 아, 경멸, 네. 불신이 아니라 네, 그 디스테인 이런 얘기고 어느 정도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3월 총선 네. 거기에서 다수의 의석이라고 네. 했는데 이제 다수는 그냥 그 많다는 거잖아요. 모조리티는 열 있으면 다섯 개 이상, 그 여섯 개, 일곱 개, 뭐 이런 거 과반이죠, 과반. 네, 과반. 네. 그 과반을 네, 차지, 과반 뭐 정식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네. 그 다음에 even if does not, 아 does 아 한다, 네. 아, 하더라도, 네. 하더라도 그 우리가 어제 그 프라이머리가 뭐였죠? 정확히 예선이라고 해야 하나요? 저걸? 그게 직역식이에요. 예선인데 예선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미리 앞서서 경쟁을 한다. 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는 그 일반 선거라기보다는 네. 그 당 내에서 다른 어떤 대통령 후보에 나간다거나 네. 뭐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미리 앞서서 거치는 예비 선거거든요. 네. 서로 경쟁한다 그래서 경선이라고 그래요. 경선. 아, 예비 경선. 경선이에요. 경선. 우리가 경선에서 봤던 것은 이제 이게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누군가가 그 리더십 챌린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후보가 밑에 예문도 다 봤는데 네. 다른 그 당 내에서 다른 당 후보가 나와가지고 얘하고 그 표결을 했죠. 네. 표로 대결을 해가지고 네타냐후가 이기기는 이겼어요. 이기긴 이겼는데 그때 이제 이 밑에 예문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조금 더 하면은 네타냐후가 하고 리퀴드 프라이머리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번에 그 요즘에 언론에 나올 때 경선이라고 나왔거든요. 실제로 프라이머리 네타냐후 뭐 파티 프라이머리스 그 당내에서 이제 경선을 치러서 네타냐후가 결국에는 이제 승리를 했지만 그 사르라고 하는 이 후보에 대한 그 지지도 상당히 올라갔던 그러니까 그 이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 네타냐후에 대한 그 경멸이 상당히 그 밖으로 표출됐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런 맥락을 깔고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대목은. 자, 그다음. Even on the right, and I'll give you it in ideological terms. Netanyahu used to be the prime minister who was both liberal democratic and for a Jewish state. But Netanyahu made his choice, and he is for a Jewish state, even if it is on the expense of
being a democracy, and I think the majority of Israelis cannot actually accept that. And I think this struggle is actually going to lose in the end. 자, 미스터 오 해봅시다. 그 옆에 좀 오시죠. 미스터 오. Netanyahu는 예전에 총리라고 하나요? 네, 총리. 총리였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Liberal Democratic 진보적이라고 해도 되나요? 네, 뭐 진보. 정치 쪽에서는 리버럴 갖다가 그 진보라고도 하고 그러죠. 보수와 대비돼서 사회를 바꿔 나가고자 하는 그 그 꽉 짜여든 틀에 두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진보라고도 많이 해요. 둘 자유라고도 하는데 자유민주주의자. 네. 자유민. 컨서버티브가 원래 그 컨서버티브하고 네. 쓰긴 쓰이죠. 근데 원래 진보의 직역은 따로 있어요. 진보는 프로그레시브라고 원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시가 한국말로 뭔지 몰라서 아 그, 유대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셔야 되고 아까 했었잖아요 유대 네네 그 유대인의 그 스테이트 그러나 네타냐후는 그 이제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는 그 유대인 측이라고 위 어렵다 이렇게 그쪽을 돕고 있습니다라고 할까요? 그 측입니다. 만약 그 진보적인 게 너무 어려운데요. 근데 이제 말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 자 앞에 미스터 정한테 줘 보시죠. 빨리 한번 정리해 보시죠. 하지만 나타냐후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아,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거는 유대국을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주위시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 국가라는 거를 지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연결을 하면 스테이퍼스는 스테이트라는 걸 강조하는 사람이라는 거 같기는 해. 아까도 얘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찾아봤는데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찾아봤는데 쭉 이게 복잡해요. 자, 계속. 이게 비록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국을 지지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분쟁 이러한 불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은 아마도 아 잠깐만 이러한 힘든 것은 그가 결국에는 그가 지는 것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스트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 루즈하는 결과를 빚을 거라는 얘기니까 이 스트럭도 참 여러 가지인데 네타냐후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스트럭을 하고 있는데 패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투라고 보여요. 고투. 이렇게까지 고투를 벌이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패배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네타냐후를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입지라는 말을 저는 그 이런 전체적으로 봐서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고 on the expense는 뭐라고 했죠? 어떤 거요? on the expense of 여기서 약간 조금 애매했는데 저 그냥 아까 좀 민주국가임에도 저걸 골랐다 이제 누앙스상으로 민주주의를 희생하더라도 희생하더라도 네. 대가로 네. 대가로 치르고 원래는 at the expense of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번 이제 원어민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치사 이런 게 살짝 그렇게 쓰였어요 at the expense of 이렇게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대목 그래서 그 국가라는 걸 강조하면서도 민주주의라는 걸 저버리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별로 탐탁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민주주의라는 걸 저버리고 유대국가만 이렇게 가져가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이건 제 생각상에 저분이 국제학 교수 같은데 결론이 뭐야? 그래서 결론이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국가를 연계시켜서 그 국가의 그 아이덴티티나 뭐 인트레스 래셔널리티 이런 거를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을 나타내. 그것 때문에 아까 영도자라는 의미를 썼던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국가를 대표하는 뭐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 to say that states are actors or persons is to attribute to them properties we associate first with human beings, rationality, identities, interests, beliefs and so on. Such Soci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그거 우리 카페에다 한번 올려가지고 본인이 한번 정리해줘봐. 이거를 정리하려면요 책을 읽어야 돼요. 거기다 대표 안 풀어도 되니까 네. 스테이퍼슨이라는 용어만 한번 올려줘봐. 아니면 나한테 링크를 보내줘. 아니면 나한테 링크를 보내줘. 내가 정리할 테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네 그다음 빨리 하나 해봅시다. 앞으로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성년자 동물 해부 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미스터 정리해 봅시다. From now on, the teenagers, or minors, will not be able to have a class to dissect the animals, except for some exceptions. If someone violates this, they will be fined for $1,000,000 and according to the Agriculture and Food Ministry, they came up with an act, the Animal Protection Act, to fundamentally prevent teenagers to have a to be able to dissect animals. The process is. 아, 이거 마지막은 모르겠습니다. 입법 예고? 그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revision proposed revision for 시행령을 그리고 입법 예고는 advance notice for legislature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네, 자 앞에 듣고 저번에 했었죠 입법 예고는 put something on advance legislative notice 이렇게 간다 그랬고요 issue an advance notice 이렇게도 가고 두 가지 문구를 썼습니다 미리 우리 입법 할 거다 뭐 미리 알려주고 이제 뭐 혹시 의견을 낼 사람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수순을 밟는 그런 절차인데 그 문구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앞에 동물 해부 잘 됐고 뭐 과태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벌금은 아닌 행정상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그러니까 administrative 넣어야 된다 그랬죠 administratively fined maximum 얼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축산이 빠졌는데 축산 그 라이프스타크이죠 정식으로
livestock industry 뭐 이런 식의 할 때 축산인데 우리나라 거기는 rural로 이렇게 돼 있는데 rural affairs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livestock이죠 livestock 축산 그다음에 동물보호법 개정안 개정안에서 proposed revision to 이렇게 하거나 뭐 revised version 이렇게 쓰면 되고 시행령은 그 법을 갖다가 이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한 그런 법령인데 enforcement decree 이렇게 하죠 저는 enforcement decree 시행령 오드넌스도 쓰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쓰긴 써요. 근데 그거는 원래 지자체 조례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네. 오드넌스라는 게 네. 대통령이 이제 널리 알린다. 그래서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네. 자, 입법 예고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해부 실습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 미스터 박해 봅시다.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decree, if one would violate the ban on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Dissection, dissection a class of minors. There will be an administrative fine, and such fine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Category one of 300,000 won. 아닌가요? Okay, and second degree of 50,000 won, and third degree of 1,000,000 won. 그냥 1차 한번 처음 했을 때, 두 번째 했을 때 이런 얘기죠. 아, 그런 뜻이구나. The first time, first time offender, 뭐 여러 가지 문구가 있겠는데, 그 degree나 category는 아니죠. 저게. 자, 그래서 1차, 2차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뭐 1차 회, 2차 회 할 때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거를 어렵게 그냥 한자로 쓴 것뿐이죠. 자, 그래서 그 for the first time and forever offense for the second time and for the third time 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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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고 respectively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맞춰서 나열시켜 주시는 게 좋겠고 금지 그 의무 해서 사실 뭐 금지 위반하면 되는데 우리말에 이제 굳이 의무를 넣은 것처럼 영문에도 mandatory ban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ban 하면 mandatory 아닌가요? 굳이 쓰는 게 그러니까 영문에 이제 영문에도 있는 게 왜 있을까요? mandatory ban이 그 mandatory가 그 repetitive 한 것 같은데 mandatory bans are mandatory 그 이거는 아무도 설명이 없는데 네.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 금지도 네. 자기가 스스로 금지한다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영문에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있지 않나 싶어요. Mandatory ban 이렇게 있는. 자, 그래서 이제 쓰시면 되고 과태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클래스는 이제 수업이고 실습은 실제로 연습해 본다 이런 얘기니까 practice 원래 쓰셔야 돼. Dissection practice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앞에 정리해 봅시다. 협의는 consultation. 협약, 컨벤션, 조약, 체리, 네, 디플로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잘 보시고 그 지난번에 했던 뭐 출동과 그런 것 다시 잘 정리해 보시고 여기에 구명됐고 회의가에만 그냥 단순 파견되는 대표는 delegate, 시민 대표는 representative, 당은 리더고 이제 우리나라는 chair 이런 말 쓴다고 그랬고요. 국가 대표는 national team member 이렇게 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organize, host, sponsor, preside over. 자 이렇게 하면 7번 부정부패 네. 지구력 그 얘기 드렸고 획책 그 저번에 썼던 이 maneuver는 그거 자체로 동사로 쓰면은 책동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쓰고 그냥 책략상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면 되겠고 획책이라고 그래갖고 그런 나쁜 거 계략 같은 거 기획하고 짜고 뭐 이런 거 있었죠. 매크네이션이라고 저번에 자, 그 매크네이션 자, 그 다음에 Jewish
그래가지고 이제 주이시 스테이트 그러면 이 뭐 당연히 뭐 컨셉상으로 우리가 국가라는 거 알지만 잘 모를까봐 저번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아예 주이시 네이션 스테이트 이렇게 국가라고 확실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이시 네이션 스테이트 오브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써 그래요. 실제로 네이션 스테이트. 자 그 다음에 스트레티지 얼라이언스 이럴 때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현대와 크라이슬러 간의 전략적 제휴 이럴 때 쓰고 그러는데 프레지던트 엘라이 이러면 사람으로서의 엘라이 이러면 또 측근이라고 그러죠. 측근. 그래서 프레지던트 엘라이 측근 이렇게 하고 이모션 아까 얘기 드렸고 우방 프렌들리 스테이트 자 공개 특별 정찰 비행 공개하면은 퍼블릭이 이제 여러 가지가 되는데 퍼블릭 아이 할 때 이게 여기서는 대중의 눈 이런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개가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때 얘기했다시피 퍼블리사이즈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퍼블리사이즈 공개할 때 외부로 들어오는 걸 보여주는 자 그 다음에 스테이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테이트 어페어즈는 국정 이렇게 되고 스테이트 어페어즈는 정세 이렇게 되고 스테이트 트루퍼는 주경찰 스테이트 사이드 뉴스는 미국 본토 소식 State of the Union은 미국의 연두교서라는 그 연설 명칭이죠, 저게. 그 다음에 State Sponsor of Terrorism, 테러 지원국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대다수, 아까 뭐 대부분 대다수였는데 대다수는 원래 다수보다는 Absolute Majority 뭐 이런 식이 돼야 되는,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Minority 소수자 저번에 했던 뭐 오늘 미성년 나왔는데 촉법 소년 뭐라 그랬죠? 없었었는데 제가 볼 땐 컨셉으로 low teen criminal offender 이렇게가 촉법 소년의 컨셉이 전달되는 것 같고 벌금은 네, fine 과태료 구분하고 탄핵 안 하면 또 여러 가지라 그랬죠? 저 때는 탄핵 소추 안 그래가지고 motion proposed motion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proposed motion for impeachment 개헌안 아, 예산안 전부 다 proposed 써서 쓰시면 되고 자, 그 파병 동의안 동의가 또 motion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proposed motion for 이렇게 되고 계획안에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는 의미의 안도 있어요. 그럴 때는 tentative 이렇게 쓰시고 tentative plan 이렇게 쓰고 계획안 이렇게 쓰시면 되고 지난 금요일에 수업했던 것 중에 오전인가는 살짝 뭐가 잠깐 해석을 빠뜨렸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 이거 그 해석 오전에 안 했었죠. 주베나일 딜링콘? 비행소년이죠. 비행소년. 네. 그 촉법소년, 소년범 얘들하고는 틀려요. 그 사회적으로 그냥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처벌까지는 아닌. 그래서 비행소년 이해하고 구분하셔야 되고 또 뭐가 있었더라? 그 여기 참 오타 하나 있었어요. 그때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그때 즉답을 피하다 거기에 그날 나눠드린 건 E가 빠져 있을 거야 아마 decline to 그렇게 하셔야 되고 다 알지 모르는 사람들 있을 수 있고 주변은 뭐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지? 아 참 그 저녁에는 다 했었는데 오전에 그 세분화해서 그때 잠깐 놓쳤던 게 무죄 선고라는 말이 있었고 무죄 인정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고 쪽은 declare를 써야 되고 무죄 인정 쪽에 find 그 쓰시면 되고 네,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네 질문 있으면 주시고 까지 하도록 합시다.